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중앙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또 논란입니다. 이곳에 건설될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넘는데요. 이 지역은 이미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광주시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양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아파트 예정 부지입니다. 풍암호수를 끼고 있는 이곳에 오는 2024년까지 모두 237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 중 상대적으로 큰 면적의 아파트 분양가가 논란입니다. 건설사 측이 당초 계획한 분양가는 3.3제곱미터, 이른바 평당 2,046만 원. 그런데 국토부가 지난해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잡겠다며 광주 서구와 남구, 광산구 세 곳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 분양가 규제 정책에 따르면 중앙공원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1년 전 분양 최고가 아파트의 105%를 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인데 3.3제곱미터당 500만 원의 매출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걸 전체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사업 시행자는 3천억 원에서 많게는 4천억 원의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도저히 가능한 상태가 아니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당연히 따라서 그런 수익률을 가지고는 그 금융권의 PF 등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양건설 컨소시엄이 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지어도 남는 게 없다며 볼멘소리를 하자 광주시가 건설사들을 대신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설득에 나섰습니다. 사업자가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중앙공원에 들어가는 각종 공공시설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사업자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공원 면적과 시설을 지킬 수 있어 시민들에게 돌아갈 공익도 챙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제 공공시설을 지키고자는 목적이거든요.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보다도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을 조금이라도 손실 보지 않고 지켜서 시민들을 돌려드릴까 하는 거기다 방점을 두고. 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광주시 의원들은 건설사에 광주시가 또다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으로 공무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용적률 상승의 혜택을 준 데 이어 계속해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이렇게 투자가 돼서 이 정도 수익은 우리가 수익률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시민들이 좀 설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국토부는 광주시의 고분양가 지구 적용 예외 요구에 대해 전례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건설사 측의 사업성을 보장해 줄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중앙공원 1지구의 민간공원 사업이 좌초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부터 시작된 논란이 사업 좌초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중복 분양 사기와 관련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업무 대행사 대표와 이사는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중복 분양 사기가 발생한 지역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조합 회의록과 조합 명부, 업무대행사 이사의 인감까지 다양한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또 수사 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업무대행사 대표와 이사의 출국을 금지하고 계좌를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다각도로 증거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중복분양 피해자는 53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40억 원가량 됩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지역 유력 인사들이 수십억 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50대 여성 사채업자가 지역 건설업체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수십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붙여 대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행방이 묘연한 여성의 뒤를 쫓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 묘도의 해저터널 공사 현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레일과 차량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현장엔 CCTV와 목격자도 없어서 사고 경위 파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 국적 38살 A씨가 숨진 공사 현장 터널 입구입니다. A씨는 이곳 지하 90m 아래 해저 터널에서 어젯밤 10시 20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레일카와 레일 사이에 몸이 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지하로 향하는 터널 입구로부터 2km 떨어진 지점에 레일카로 공사 장비를 운반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근로자가 현장에서 다쳤다. 어떤 상태인지는 모른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레일카에서 추락해 몸이 낀 채 수킬로미터를 끌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혼자 작업하고 있었고 목격자와 현장 CCTV도 없어 A씨가 추락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수산단 전기공급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5.5km 해저터널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사고났는지 좀 알 수가 없어요. 혼자 나오다가 일어난 사고여가지고 조사 중이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완도에서 바지선이 뒤집혀 60대 선원이 숨졌습니다. 오늘 아침 5시 25분쯤 완도군 신지면 강독항 앞 해상에서 투미호 작업 중이던 646톤급 바지선이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60살 A씨가 바다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완도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미래에셋은 섬 전체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도 개발 사업을 이끌 민간 투자자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선정된 건 지난 2016년. 전남개발공사가 제시한 조건을 잘 갖추어 우선 협상 대상자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 승인과 시행사 변경 등 4년간의 사전 작업 끝에 전남 최대 규모의 관광 개발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1조 5천억 원으로 축구장 300개 크기인 섬 곳곳에 6성급 호텔과 콘도, 대형 쇼핑몰을 포함한 상업시설, 워터파크와 케이블카 등의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투자사인 미래에셋 측은 경도를 아시아 최고의 해양 관광 리조트로 조성하고 개발 이익도 지역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첨단의 시설과 아름다운 환경으로 의료 관광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익이 난다면 하나도 서울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부지 기초공사에 착수한 미래에셋은 내년 1월부터 주요 시설물의 설계 작업을 시작해 2022년 9월쯤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들어간 뒤 2024년까지 1단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듬해 공식적으로 문을 열면 한 해 38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1조 5천억 원가량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별지의 중심 역할을 해줄 거고 또 우리나라 해양관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경도 활성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 총 길이 1.3km의 진입도로 역시 경도 1단계 개발이 완료되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6월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1300만이 벌써 수년째 다녀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콘텐츠, 뭔가 새로운 관광 자원이 필요하다. 딱 이런 시점에 우리 이제 경도가 이렇게 개발이 되게 돼서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경도 개발 사업이 막을 올리면서 앞으로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질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온라인 강의가 이어졌던 대학에 기말고사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면 방식과 온라인 방식을 병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감염도 막고 부정행위도 막아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가 다음 주부터 1학기에 대한 평가에 들어갑니다. 시험 기간은 예년보다 늘어난 2주. 생활 방역이 준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면 시험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교수진을 상대로 한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60% 이상의 과목에서 대면 시험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단과대학별로 강의실 배정에 나섰고 타 지역에서 시험을 치러 오는 학생들에 대비해 방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강의실이 확보가 안 되면은 이제 또 다른 강의실을 또 확보를 해서 지금 단과대학 내에서는 그런 시험에 관련된 계획을 세워서 하고요. 또 시험 장소뿐만 아니라 학생들 이제 오면은 발열 체크도 하고.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온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채택했습니다. 대학들은 1학기 온라인 강의의 경험을 살려 서버를 충분히 확보했고 시험 기간 역시 예년보다 두 배로 늘려잡았습니다. 또 시험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줌이라든지 스트림야드 같은 실시간 솔루션을 통해서 교수님들께서 직접 그 시험 보는 장면을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면과 온라인 병행 시험이 부담스럽기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보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공부도 어렵고 그러더라고요. 몇 과목 안 되지만 그래도 갑자기 단체로 시험을 보는 거여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실시되는 사상 초유의 온 오프라인 병행 시험. 감염 차단과 부정행위 차단이라는 두 가지 숙제 속에 평가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가 전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41개 회원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국립대학의 위상 강화와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개선 등을 협의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대학생 현장 실습과 온라인 교육 규정, 2학기 학사 운영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을로운수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을로운수 사측이 지난달 조합원 한 명을 경찰서와 파출소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강제로 음주 측정을 받게 했다며 이는 부당 노동 행위와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을로운수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광주시는 행정조사를 실시해 버스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숨진 발달장애 모자의 넋을 기리고 장애인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광주 장애인 부모연대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발달장애인 청년과 어머니에게 헌화한 뒤 발달장애 가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소개하고 국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전담할 전문관 채용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설치 등을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 교회 두 곳에 내려졌던 폐쇄 행정명령을 해제합니다.